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 이제 50대, 60대에서 환갑을 지나도 이제는 오래 사는 3, 40년을 더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환갑 지나고 10년 사이에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오랫동안 장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죠. 100세 건강.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지나도 3, 40년을 더 사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때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병을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뭐 여러 가지 병을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과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뭐 병원에 입원해서 한 1년, 2년을 산다면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저희 백세 건강, 건강법, 사상체질에 따른 백세 건강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력이죠. 정력인데, 한의학에서 정기신의 정이 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이라고 해요. 정기신은 머리, 가슴은 기가, 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혈이 있고요. 학교 단전에는 이제 정이 있습니다. 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흔히들 성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기능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기능이 강한 것을 이제 강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정력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성을 이제 성격으로만 쓴다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성을 승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로 쓴다면 우리 몸에 건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즘에도 그렇고요. 그 한의학에서 이제 한약을 처방할 때 남성분들은 여러 가지 아픈 데를 다 얘기합니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뭐배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용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정력을 좀 어떻게 보여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큰그 처방에 무리가 없는 이상 정력을 보여주는 약을 쓰죠. 물론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제 정력을 보하는 약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흔히 좀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 복분자, 소변을 누르면 오감이 엎어진다는 복분자, 그리고 소음인 같으면 파고지가 있습니다. 정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차고지도 뚫는다는 그런 약이고요. 또 이제 음양각, 태음인한테는 이제 양이 삼지구엽초를 먹고서 이것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성격을 발전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음양각을 등을 좀 해주고요. 또 이제 태양인 같으면 오가피,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오가피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리고 한방에서 이제 그 선천적인 정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이 많은 분들에게 그 소량으로도 인기를 끄는 것은 이 원이 다른 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선천적인 원기, 정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공진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정력이라고 하면 또한 가지 이야기할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비아그라죠. 비아그라도 이제 정력을 좋아 정력을 좋아진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성기능을 흥분시키게 되는 거죠. 이 비아그라를 먹으면 혈관이 확장돼서 그 음부가 성기가 이제 강하게 되는 팽창이 돼서 이제 성생활을 오래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되는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이라는 건, 정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두어둘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소모해버리면 우리 명이 단축이 되는 거죠. 이 정력을 성격으로 쓰면은 이제 성기능의 생명이 단축이 되지만, 이것을 에너지로 승화시켜가지고 성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을 생각해낸다든가 에너지 활동하거나 그런데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력이라는 것을 무리하게 소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체력뿐만 아니고 정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력을 우리 몸에 항상 갖고 있으면은 이 정력이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승화돼가지고 정신활동이나 육체활동이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을 보호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이 정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 정력은 동호회 보면 정력을 이제 정력이라는 표현을 안 나오고 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정은 이제 기를 생산해내 생기게 하고 또 기는 또 정신을 생각해 기를 신을 생각해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초부터 정기신, 그러니까 아랫배는 정, 가슴에는 기, 머리에는 신. 정기신을 잘 조절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은 신체의 근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부모님의 정기가 모아져 가지고 선천적인 정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정기가 튼튼한 사람은 잔병치레도 안 하고 성장도 잘 되고 튼튼하게 그잘 자랍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그 정이 약한 경우, 양부모가 약한 경우에는 애들도 그냥 약하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경기가 약하면 잔병치레하고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죠. 몸 관리를 잘 해주고 먹는 거잘 먹고 뭐또 무리하거나 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하여튼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선천적인 정기가 강해야지 사람이 건강하고 잔병 치레하고 면역 기능도 튼튼하고 무엇인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한문을 잘 분석해 보면 정이라는 것은 쌀밑자에다 풀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쌀 등의 곡류에서 나오는 푸른 성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정, 그냥 한번쓴 것이 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을 보충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건 한의학에서 보면, 이제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정이, 정이 만들어집니다. 정, 우리 모든 음식에도 이제 정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정 성분을 우리 몸에 받게 되고, 이것을 이제 신장에서 이것이 이제 모여지면은 이제 다 에너지로 단전에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단전에 모여 있는 정이 다시 오장육부의 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이 음식물에서 정이 선천적인 정이 있고 음식물에 들어오는 정이 더해져 가지고 신장에서 단전에서 있다가 이것이 필요하면은 이제 오장육부로 보내주게 되는 거. 오장육부뿐 아니라 전신에다 정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돼서 이제 신장에 정이 쌓였다가 다시 오장육부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생식 기능입니다. 정력을 이용해가지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장이죠. 오장육부의 경을 취해가지고 신기작용으로 이제 생성된 것은 이제 선천적인 경으로 타고났는데 이 선천적인 경기는 바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정력. 그 남자와 여자의 정이 합쳐져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어머니의 그 뇌에서 아버지의 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을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물에 있는 정이 많이 쌓여지고 그 정이 생장 발육을 촉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면 이 모체에서 이제 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받아서 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물에서 정기를 계속 보충을 받아가지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성과 관련해 가지고 성청은 이제 여자는 7세에 정이 그 발동을 해서 신기성하고 그 정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24세에 월경을 시작을 하고 49세가 되면은 폐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월경이 끊겨서 폐경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8세를 기준으로 8세에 성기는 점점 시작을 하고 그 16세에 성적인 능력이 갖춰져서 계속 그 7, 8에 56세에 이제 정력이 쇠해진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정의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서 이제 정을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소모하는 게 아니고 정을 우리 몸에 단전에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몸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정을 일정한 주기로 막 배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한방에서는 이제 이 정을 백세 건강을 해서 정을 되도록이면 우리 몸에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기능, 면역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하고 오장육부 기능도 잘 되고 하면은 이제 면역 기능이 강해서 잔병치레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력을 이제 그 보, 이제 많이 우리 몸에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우리 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성생활, 과도한 정력을 소모한다든가 수음 등으로 이제 이제 그 정액을 많이 소모를 하게 되면은 건강이 많이 딸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는 거나 성생활을 한 다음에 몸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몸의 정력이 우리 몸의 에너지이면서 몸의 생활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도한 성생활이 된 그거 안 좋은데, 성생활보다는 이제 정력을 소모하는 게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소녀경이라는 책이 있죠. 성서죠. 성에 관한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접이불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생활을 하되 정력을 소모하지 않는 거, 사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도한 성생활, 그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몸의 면역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잔병치레 많이 하고 백세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보통 된그 성기능, 성 정력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제 그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죠. 에이즈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은 이제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성생활을 하다 보면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 그래요. 성기능이 많이, 정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력을 보충해 주는 것은 선천적인 원기가 다 소모가 되면 생명이 다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 정액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약에서는 이제 공진단이 이제 선천적인 정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력이 약해, 정이 약해지면 어떤가? 정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허리나 다리나 골수, 뼈, 이빨, 머리카락 등이 약해지면서 이제 뇌 기능, 정신적인 것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럽거나 이명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키가 잘안 크게 되죠. 또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쉽게 이게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심장의 화가 쉽게 흥분하게 되면 또 이제 하는 그런 증세가 있고, 또 이제 요걸 이제 병적으로 보면은 이제 심장의 화가 쉽게 흥분해서 정액을 배출하는 정설, 그래서 정액이 술술 새는 거죠. 너무 이제 심장에 화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액이 많이 새고요. 심장이 약하고 우울증이 있으면서 꿈속에서 정액을 꿈에서 이제 정액을 배설하는 것을 이제 몽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약하면은 정액도 그냥 자연적 병적으로 또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은 한의학에서는 정기신, 단전에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서 이제 선천적인 원기로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기능, 정력의 원천이고 면역기능의 근원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키운 뼈, 관절, 이빨, 허리 등이 더좀 보여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정력을 보호해서 정력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음식도 잘, 정에 대한 음식 먹고 과도한 생생을 피하고, 단전호흡이나 단전호흡의 명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단전의 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정력이 많이 쌓이게 되고, 정력이 많이 쌓이면은 백세 건강을 하는데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정력입니다. 이 정력을 잘
갖고 있어야지 무병장수의 가장 그 핵심적인 힘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삶도 윤택한 삶, 그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세 건강 중에서 정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 백세 건강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